이것은 절개를 표현하는 거죠. 절도, 절개, 절이 뭐 이런 뜻으로 여기 절이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절도 개념으로도 표현하고 분자의 절개를 강조하는데요. 절이라고 할때 절은 원래 절개절, 절도, 절이 애초에 무슨 뜻이냐면은 대나무의 마디를 가리키는 거죠. 자, 대나무의 마디가 그럼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절도절자의 원래 원 글자를 잘 쓰면은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대나무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자, 마디로 다 이어져 있죠. 그러면서 속은 비어 있으면서 겉은 단단하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절이 몇 번째 절이냐면 60번째 괴명이 절입니다. 뭐냐면 수택 절개예요. 수택절. 연못 위에 이렇게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흐르 있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거죠. 물이 고여 있어야 되는 것인데요. 어떻게? 어쨌든 자 절이라고 할때그 절자 마디 대죽에다가 그다음에 요건 무슨 얘기냐면 살을 백자에다가 사래는데 자 무릎 꿇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비수빗자니까 사람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사래는 모습입니다. 사래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헤아린다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이걸 또 뭐라고도 표현하면 이거를 부절절이라고 표현하죠. 자, 부절이라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부절절, 절도절, 마디절, 부절절인데 왜 대나무에다 쓰느냐면 자, 옛날에 종이가 있기 전 시절에는 주간이나 목간에다 글을 썼죠. 그리고 이러면서 임금의 무슨 명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반포를 할때 전부 다 목간이다 이런 데 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냐면 헤아린다라는 뜻이죠. 헤아릴 촌자. 그다음에 절그 임금님의 명령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간에다 쓰여 가지고 옛날에 봄에 사신이 와서 쫙 풀어 가지고 읽으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다 복종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명에 절도 있게 복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대나무가 자 요런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나무 마디가 다 모이는 곳이 되는 거죠. 모이는 곳이 되고 속은 어떻게 돼요? 쭉 통하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나무의 모양을 바로 뭐냐면 관기회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나로 쭉 끼어지는데 하나로 쭉 끼어지는데 바로 뭐냐면 모이기도 하고 거기 아마 본문 중에 어디 볼겨 오자로 쓸 텐데 이관자로 바꾸셔야 됩니다. 아 보는 주역에가 아니라 나오던가요? 꿰를 관절 하지 말고 그래서 관기회통 해가지고 관기회통 그 회통함을 보고 그냥 회통함을 보고라는 뜻으로 일단 봅시다. 자 관기회통이다 그래서 그 모일 때 모이고 통할 때 통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대나무라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또 이렇게 단단하면서 속으로는 비어 있죠. 이것을 또이 예순번째 그 다음에 주역의 괴명이 또 뭐냐면 풍택중부국괴라는 것인데요. 겉으로는 단단하고 속으로는 속마음은 이렇게 비어 있는 것, 욕심이 없는 마음, 이거를 중부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로부터 대나무를 바로 군자의 절개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도 기본적으로 절도가 있죠. 자, 겨울, 가을 있고, 그 다음에 겨울. 이렇게 개념은 저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속에 보면은, 자, 봄이 오고, 그 속에 봄이 온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데, 절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자, 이름 일량지위 도라고 하지만은 뭐예요? 이분이지죠. 춘분, 추분, 하지, 동지라고 해서 절로 딱딱딱딱 끊어지죠. 24 절기를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 자연도, 음양도 절도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든 마음, 여기도 뭐예요? 몸도 절도가 있죠. 뼈마디가 있는, 마디가 전부 다 마디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다 마디가 있듯이, 군자도 뭐예요? 마디가 좀, 우리가 마디, 매듭이다라는 말이죠. 사람이 좀 매듭 좀 지을 줄 알아라. 그죠? 끊을 때 끊고, 나아갈 때 나아가고, 모일 때 모이고, 그러니까 회통의 원리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자의, 대나무에다 비유한 군자의 절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절을 또 아까 얘기했듯이 병부절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절 많이 쓰죠. 부절. 보통 부적 개념도 이걸로 쓰는 거죠. 부절이다라고 할때 부적 그러면은 그다 뭐 써놔가지고서는 무슨 뭐 비법 있는 양 해가지고 몸에다 진이라 할때 그때 부절 부적 그때는 부적 개념으로 쓰는 거죠.
부절이 되고 그 부절을 어떻게 원래 만드냐면 헤아릴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거는 대나무를 주간에다 글을 쓰고 옛사람들이 이걸 두 개를 나눠서 가졌잖아요. 그죠? 나눠서 갖고 나중에 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걸 이렇게 같이 붙여보는 거. 고주몽 얘기 보시면 되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고주몽이 자기 아들 뱃속에 자기 부인이 그 임신했을 때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오고 나중에 낳아서 아들이면은 어디 가서 소나무 밑에 바위 밑에 내가 그다 뭘 감춰놨으니까 그걸 찾아갖고 와라. 칼 반쪽을 했으니까 찾아갖고 와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부절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딱 맞춰보고 사람들이 맞춰보고 헤아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름하여서 요즘에 신임장의 개념이 바로 부절입니다. 오늘날에야 통신이 발달돼 있으니까 임명장 주고 뭐 대사관 뭐 그다음에 미리 다 연락을 해두는 것이 바로 신임장. 그러니까 신임장 개념이 옛날에 부절이다라는 것. 그 명에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절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